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물고기들이 잘 있나 확인하고 있었는데 구피 한 마리가 안 보였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구석구석 찾아보는 중에 필터기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가 해서 봤더니 출산을 했습니다. 우와! 그런데 이 구피는 아직 출산 시기가 아닌데 조기 출산한 모습입니다. 일단 새끼와 어미의 안전을 위해 빨리 산란통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엄마 구피가 놀라지 않게 빨리 잡아서 넣어줬습니다. 엄마 구피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어 보이네요. 더 늦게 발견했으면 아가들 다 하늘나라로 갔을 거예요. 어이구. 우리 아가들 세 마리가 보이네요. 일단 펌프기를 끄고 아가들 산란통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옮겨줘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 아, 전선줄이 문제네요. 엄마 구피가 정말 대단한 게 안전한 장소에 출산했어요. 여기는 물이 물고기들이 안 가는 곳이라 일부러 안전한 곳에서 출산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마리가 다행히 들어왔군요. 베타 녀석이 새끼 물고기를 먹으려고 왔네요. 베타는 작은 곤충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절로 가라. 이리TV 화낸다. 새끼 물고기를 안전하게 산란통으로 옮겨줬습니다. 우리 꼬물이들, 우리 꼬물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수영을 잘 못하네요. 이 녀석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쏙 들어갔네요. 엄마 구피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아가미도 많이 열려있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생물의 출산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체력과 정신을 담아야 하는 과정이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1일 1범이 유명하다고 하죠. 우리 모두 1일 1맘 합시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부모님은 아들딸 전화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새끼 구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눈 빠지게 찾았습니다. 뒤통수가 참 이쁘네요. 두상미남. 꼬물이들이 너무 작아서 찾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수초 사이에 꼬물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도 꼬물이가 있네요. 여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조심. 살살. 일로 오렴. 꼬물이 여섯 마리를 찾았습니다. 꼬물이들 너무 귀엽네요. 하지만 조기 출산한 구피들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꼬물이들이 태어난 지 3일이 지나고 엄마 구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일차에 상태가 좋아 보여서 다시 어항에 넣어줬었는데 세상에. 산란통에 더 지켜볼 걸 너무 후회됩니다. 출산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4일차에 꼬물이들 치어통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풍선 몰리도 임신한 상태라 꼬물이들 건강을 위해서 분리사육해야 하죠. 치어망을 사려고 했는데 부착식이 없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꼬물이들이 잘 쉴 수 있게 수초도 넣어줬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치어도 옮겨줬습니다. 이놈의 베타 녀석 또 와있네요. 꼬물이 괴롭히면 나한테 혼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